주 재료인 꿀이에요. 꿀. 흰색 가루는 저기 옥수수 전분 가루입니다. 네, 꿀이랑 전분 가루를 이용해갖고 꿀을 3일 동안 큰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상온에서 이제 숙성시킨 꿀이에요. 묻혀갖고 꿀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딱딱하고 이제 단단한 꿀 덩어리를 드실 수 있게 먼저 이 나무 도구를 이용해서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주고요. 반대편도 한 번 더 힘을 줘서 뻥 뚫어주고 딱딱했던 꿀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돼요. 요 꿀을 옥수수 가루를 잘 묻혀서 이제 꿀끼리 들러붙지 않게 해서 손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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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늘고 가늘고 가늘기 이제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요 머리카락보다도 얇고도 가느다란 16,000 가닥이나 되는 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님들 왕들이 드셨다가 이제 궁중과 꿀타래 과자를 만들어 볼게요. 쭉쭉쭉 늘리고 늘리다 보면 그 딱딱했던 꿀이 기다랗게 이렇게 한 가닥이 돼요. 그 한 가닥을 겹쳐주면 두 가닥 한 번 더 하면 네 가닥 자, 네 가닥이 여덟 가닥 두 배씩 늘어납니다. 여덟 가닥이 16 32 64 128 256 500에 열 두 가닥이 1024개 1000 가닥 2000에 48 가닥 4000에 96 가닥 자, 8000에 192 가닥 마지막이죠 16384 가닥 16000 가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명주식이 나옵니다. 자, 찍으셨어요? 네. 네. 이제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올라오시면 이제 꿀이 완전 실이 돼갖고 꿀만 드시면 이제 입안에서 살살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씨피라고 고명을 넣어드리는 겁니다. 꿀을 잘라서 한 번 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이제 고명 안에는 설탕이 아니고 몸에 좋은 아몬드, 뭐 깨, 검정깨. 먹기 편하게 곱게 갈아놓은 이제 견과류만 넣고요. 그냥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임금님 과자, 꿀타래 과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인기는 뭐 땅콩 아몬드 초코이 세 가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녹차랑 100년 전 이제 자주 드셨던 분들이 드시고 땅콩 아몬드 초코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갑니다.